강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얼굴에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분이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청경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정말 그 얘기 참 좋네요. 메이크업으로 하루하루의 운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유 내 팔자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조금만 노력을 하고 정성을 하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또 그런 에너지가 참 좋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동안은 단순한 화장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네네. 사실 이 생각을 한 건 한 4년쯤 전이에요. 네. 그때부터 우연찮게 어떤 분이 이제 관상 얘기를 하는 거를 귀담아 듣다가 흥미가 생겨서 네. 그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관상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관상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만들어냈던 어떤 몇 가지의 룩들이 네. 아 이게 다 행운을 부르는 거였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실 때 그 네. 욕실에 화장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네. 유난히 오늘은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 중에 코가 좀 반짝반짝거린다? 그날 재수 있는 날이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네. 그리고 사람이 운이 좋아질 때는 얼굴빛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 더 밝아진대요. 특히 이렇게 눈 밑에 다크서클 같은 거. 네. 조금 다크서클이 있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뭐 피부톤이 좀 뽀얘진 것 같네. 다크서클도 좀 덜 보이는데 이럴 때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해요. 아. 그런 것들이 관상책에 있어서 네.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으니까 통계적으로도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어느 날 인터뷰하다가 네. 기자님하고 30년이 넘었으니까 한번 헤아려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20만 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굉장하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봤으면 거의 반 관상쟁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러고 이제 그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맞아. 제가 그동안에 뭐 연예인들이야 물론 너무나 다들 아름답게 생기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특별히 할 일은 없었지만 신부님들을 메이크업하면서는 네. 상위 1%라고 하는 좋은 신부님들을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녀들에게서 봤던 공통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관상책을 보면서 네. 아 그랬구나 맞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관상도 한번 그러니까.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네네. 저도 메이크업 받으면 시집 갈 수 있을까요? 아, 제 책에 보면요 네. 애정운에 관한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애정운을 좋게 만드는 메이크업을 해서 일단 애인을 좀 만드시면 그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눈가에 그 애정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권진영 씨는 눈가가 아주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네. 스스로 엔드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네. 이렇게 동그란 눈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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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재운을 말씀드릴 때 눈꼬리가 네. 길면 돈복이 있다고 예, 말씀드렸거든요. 아이라인은 빼야겠어요. 네. 아이라인을 조금 더 길게 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적어놔야겠다.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셨네요. 근데 저렇게 진영 씨처럼 도톰한 입술이 또 재운이 있는 입술이에요. 아, 오 그래요? 네. 말려눈이 좋으실 겁니다. 야, 너무 좋아. 완성이시네요. 네. 그래, 괜찮은 거예요? 아주 좋으세요. 아니, 뭐, 선배님들이 많이 놀렸거든요. 네. 너는 정말 앵두 같은 눈에 오똑한 입의 소유자다. 코가 오똑해야 되는데 입이 오똑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아, 좋아요. 도톰한 입술 아주 좋습니다. 아. 이야, 신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경험치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신뢰가 또 가는 것이 워낙 오랜 시간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는 단어가 없을 때부터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걸 만드신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말이 33년이지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85년도에 그러니까 83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네. KBS에 입사를 해서 그때는 분장사였죠. 네. 분장사와 이 뷰티 메이크업은 좀 많이 달라요. 분장사는 뭐 진영 씨 방송국 많이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네네. 특수 분장들 하시죠. 맞아요. 노인도 만들고 상처도 하고 뭐 구미호 분장도 하고 네네. 사극에서는 수염도 붙이고 이런 걸 하는 일이 이제 분장사가 하는 일이라면 뷰티 메이크업은 화장품 광고라든지 우리가 보는 그 CF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드는 게 뷰티 메이크업이에요. 네. 전문가가 없던 시절에 방송국 분장사 출신이라는 어떤 이력 때문에 제가 뽑혀서 처음 화장품 광고를 시작했는데 와. 그 화장품 광고가 잘 나오게 된 덕분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7개의 화장품 회사가 있었는데 네네. 그 7개 화장품 모델들을 전부 다 제가 메이크업을 담당하게 됐죠. 2004년도에 출산을 했는데 네. 그러면 20년이죠. 네네. 20년 동안은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2, 3시간이었어요. 아, 근데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잠을 못 주무시는데? 이 키가 작아서 그런 건지 강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력은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해오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 대학 졸업하고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메이크업 학과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없지 않나요? 없었죠. 전 연기를 전공했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강연하실 때 표정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연기를 전공했는데 네. 보시다시피 제 외모로는 연기자가 되긴 좀 어렵잖아요. 아닙니다. 목소리 톤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이제 연기를 가르치셨던 우리 선생님이 방송 성우를 하고 싶으면 성우는 시켜주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라디오 시장에서 TV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단계였는데 탤런트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탤런트 시험을 한번 봤어요. 떨어졌겠죠? 그래서 주제 파악을 바로 했어요. 난 탤런트는 될 수 없다. 네. 그러니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무엇일까? 근데 제가 조금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좀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과목 중에 분장학이 있어서 분장학 공부를 했던 그 바탕을 가지고 KBS에 입사를 하게 그러셨군요.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배우들 메이크업 해주시면서 본인의 꿈도 한번 생각하시고 또 대신이지만 만족하기도 네. 하고 그러실 네. 것 같은데. 그래서 배우들 메이크업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녀들이 왜 시놉시스라든지 드라마 대본 가지고 오면요. 정말 심취하는 거예요. 너무 그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대본을 읽으면 대본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대사를 다 외웠어요. 아니 정말 무대 광풍이 될 수도 있는 분이 이렇게 메이크업 쪽으로 가시게 됐네요. 그래도 하늘의 뜻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되라고 이렇게 그러네. 외모가 생겼나 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어떤 매력에 끌리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 학교에서 배울 때 분장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그릴 때는 캔버스라든지 도화지, 화폭의 그림을 그리는데 메이크업은 사람의 얼굴에 그리잖아요. 그 묘한 매력이 정말 굉장했고요. 제가 손을 움직이면 변화하는 것들이 정말 마음을 뺏을 정도로 즐거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잘할 수 있겠다. 분장을 하면 나 1등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방송국을 들어갔더니 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힘든 일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미니시리즈라든지 단막물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한번 나가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까지를 낮밤을 안 가리고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다 남자분들이셨는데 여자는 좀 하기 어렵다. 넌 그냥 빨리 시집이나 가라. 방송국 미용실에 있는 언니들이 청경아 넌 차라리 미용을 해. 뭐 그러고 다 이제 미용하자고 그러고. 근데 전 제 자신이 너무 이 분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 대학 동기 중에 광고 PD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의뢰로 우연찮게 광고 촬영을 한번 했는데 특수분장도 재밌지만 여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 진짜 멋진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방송국에서 분장을 하다 보니까 얼굴을 오밀조밀 입체적으로 만들 줄 아는 테크닉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각광을 받았죠.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서너 명에 불과해서 정말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수가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입소문이 나니까 화장품 광고들을 다 저한테 맡겼고 화장품 광고를 하니까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겨서 정말 내가 꼭 해내야 된다. 이건 꼭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한우물만 제대로 팔아라고 말씀하셨는데 33년간 한우물을 파서 이렇게 쭉 오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크업 룩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낸 메이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한국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메이크업 룩이 누드 메이크업이에요. 그전에 뭐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얼굴을 입체 화장을 했어요. 콧대를 세우고 턱에 쉐딩을 하고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3단계로 세 가지 컬러를 바르고 네. 그래서 오밀조밀하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부득이했던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카메라의 메커니즘이 좋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메이크업으로 작은 얼굴을 만들고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어야 하는 작업들을 다 했는데 제가 96년도에 이게 아니다. 우리가 결국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조명에 의해서 보는 건데 자연광이 됐던 뭐 채광이 됐던 아니면 형광등이 됐던 이 빛에 의해서 보는 건데 결국 빛반사는 뭐냐? 피부의 가장 표면에서 반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듯이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하죠. 네. 그런 논리를 응용한다면 얼굴에 있는 잡티나 주근깨나 이런 결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굳이 파운데이션을 긁어낼 만큼 두텁게 바를 필요가 있겠나. 아니다. 내 피부톤 자체를 쉐딩 컬러로 잡고 밝게 보이고 싶고 작게 만들고 싶은 얼굴의 중앙 부분만 피부톤보다 좀 밝게 바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틱도랑이라는 그 아주 고체의 파운데이션을, 고형의 파운데이션을 썼는데 제가 96년도에 탤런트 김지호 씨, 여러분 기억, 진영 씨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늙었습니다. 그때 김지호 씨는요. 네네. 지금의 전지현 이상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대한민국의 탑이었어요. 네네. TV를 틀면 광고가 다 김지호였어요. 맞아. 그리고 약간 그 보이시한 매력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좋아했죠. 그래서 그 김지호 씨를 제가 메이크업을 담당할 기회가 생겼는데 탁 만났는데요. 김지호 씨는 꼭 외국인 같이 생겼더라고요.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주근깨가 좀 있고 그런데 얼굴이 앞에서 보면 폭이 좁고 이렇게 뒤로 또 치인 두상이에요. 또 치. 네, 그래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딱 보고 첫인상이 그때까지는요, 전 예쁜 여자만 봤어요. 화장품 광고 모델들만 메이크업 했으니까, 이영애나, 채실아나, 김희애나, 뭐, 최진실이나, 오밀정이라고 예쁜 여자들만 봤는데, 김지호는 다른 매력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지호한테 이영애나 전인화나 심은하 같은 메이크업을, 그때는 심은하 씨가 없네요. 이렇게 채실아나 전인화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안 했어요. 진짜요? 네. 딱 눈 가장자리 부분만 아주 얇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살짝 펴고 주근깨도 그대로 두고요. 우와. 그리고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도 오렌지색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발라가지고 우리가 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막 키스씬을 마치고 났는데도 립스틱이 그대로 오렌지빛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그거야 커트를 잘라서 찍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전 그런 컬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주 그 그냥 생생한 화장을 안 한 것 같은 모습. 그래서 그렇게 메이크업을 김지호 씨한테 했는데 제가 김지호 씨하고 친할 때가 아니에요. 처음 만나서 한번 미팅하고 두 번째 날 만나서 그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촬영 당일인데 메이크업을 딱 해주니까 김지호 씨가 거울을 보더니 저 이렇게 하고 촬영해도 돼요? 하고 묻더라고요. 아마 다른 여배우들 같았으면 울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촬영 못한다고 울고 화장을 다 엉망을 만들었을 텐데 김지호 씨는 성격이 굉장히 보이시하고 쿨해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촬영장에 내가 따라가겠다. 가서 이 메이크업이 이상하면 현장에서 다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가서 촬영을 했는데 같이 그 출연하는 다른 여자 연기자들의 연기자의 얼굴과 김지호 씨의 얼굴은 정말 많이 달랐어요. 김지호 씨는 화장을 안 한 맨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보이시한 김지호 씨의 매력을 더 부각시켜줬던 메이크업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 메이크업이 방송이 나가면서 그 김지호의 메이크업에 붙여진 명칭이 누드 메이크업이에요. 그게 96년도예요. 그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누드 메이크업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2000년도에 심은하 씨,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죠. 그 심은하 씨 메이크업을 제가 담당하면서 심은하 씨는 더 화장을 안 한 것처럼 했어요.
예를 들어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인을 안 하고요. 우리가 왜 컬링 해가지고 마스카라 듬뿍 하는데 시무나 씨는 그 마스카라나 뷰러를 안 하고 속눈썹이 그대로 드리워진 채로 눈화장을 그대로 두고 입술만 빨갛게 메이크업하는 원포인트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트렌드의 변화가 이제 투명 메이크업이 됐죠. 아, 그러니까 뭐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항상 어느 시대에 유행이 되었던 그 메이크업을 만들고 정말 그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김천경 선생님이신데 아 재밌네요. 이게 참 메이크업이라는 게 여자들에겐 마술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옷 입는 느낌도 드는데 그런 걸 늘 새로운 발상으로 도전하고 창조하신 분이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여성들에게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아이 교육을 할 때 자존감 얘기 많이 해요. 내 아이를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그 자존감이라는 게 어디 아이한테만 있겠습니까? 내 남편에게도 필요한 것이 자존감이고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나 스스로가 아름답다. 나는 잘났다라는 어떤 체면을 걸어주시면 세상에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의 힘 말씀드렸는데 항상 생각을 먼저 하시고 노력하신다면 그리고 행동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삶은 분명히 행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 오늘 선생님 표정을 직접 이렇게 뵈니까 누구보다 행복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미소를 창조해 주시는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정말 아름다움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항상 중요한 것이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게 빛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를 꾸미려는 마음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먼저 아껴주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따뜻한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생각과 함께 더욱더 아름다워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방송되는 고수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FM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시드물에서 프리미엄 화장품 세트를, 퓨레스트에서 천연 세제 세트를 드립니다.